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송파갑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제가 지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매일 욕을 먹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네에 가면 딴거 없어요. 그냥 욕 먹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을 찍은 사람까지 욕을 하더라고요. 안 찍은 사람 다 욕을 해요. 문재인을 찍은 사람은 자기네가 기대했던 대통령 같이 기대했던 일을 잘 못하니까 화가 나니까 니네가 고쳐라 이러면서 욕을 해요. 너 문제는 안 찍은 사람은 니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양쪽에서 다 욕을 먹어요. 2년 반 동안 계속 욕을 먹었는데 이틀 전에 딱 칭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피켓을 들고 나갔어요. 연구 부정, 입시 부정, 조국 사퇴. 이거 들고 나갔더니, 아, 드디어 니네가 조금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손을 흔들고 칭찬을 하기 시작해서 얼마나 국민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거에 굶주렸나 하는 거를 정말 깊이 느껴서 정말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부는 여유가 있는 분은 지금 다 이민 준비합니다. 도저히 이 나라에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루하루 신문 보기가 겁이 나잖아요. 정말 신문 덮어버리고 싶고 눈 감고 싶습니다. 분개해서 이민 가겠다. 아주 극소수죠. 그렇게 할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너무 분개해서 폭발 직전, 폭동까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극소수, 제가 의사지만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유전자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잘한다. 조국 힘내라. 이런 사람들이 일부 있죠. 10%인지 뭐 20%인지 하여간 그 콘크리트. 그 사람들 유전자가 이상합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세 부류의 국민들이 있는데 그 앞에 말했으면 두 부류. 이민 가려는 분들하고 폭동을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다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바로 어제 선거법이 통과됐죠.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게 4부 능선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능선 넘었죠. 하나는 어저께 넘었잖아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가 뭐가 남아있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고 본회의 통과돼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저 보좌관들하고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짐 싸고 나가자. 배지 띠자. 아무 방법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적화 통일이 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너무 이해를 못해요. 아, 지네 밥그릇 싸움 하는구나. 지네 지가 다 한번 하려고. 지네 당이 좀더 말려고.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의 우리나라가 적화통일 되는 거를 이제 국민들이 저 이해를 잘 못하는데, 뭐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지만, 깜짝 놀랄 숫자가 이 법이 통과되면 정의당이 40석도 넘는데요. 작게 접으면 35, 많이 잡으면 50석을 정의당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정의당이 50명을 국회로 오면은 그냥 대한민국 1초 안에 넘어갑니다. 민주당 숫자는 줄어들잖아요. 그렇다고 민주당에 반대하느냐? 아니거든요. 자기 지역구 뺏기는 사람들 비례 받으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저 좌파는 다 챙겨요. 큰 선물을 주더라고요. 장관도 시키고 뭐 기관장 시키고 뭐 온갖 거다 줘요. 그러니까 반대 안 해요. 여기 잘 협조를 해서 우리가 뭉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은 다음에 뭔가 떡이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막을 방법이 없다는데, 김용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의원직 사퇴를 하자 그랬더니 우리 100명, 100여 명이 의원직 사퇴하면 국회의장이 안 받을 거래요. 안 받으면 사퇴 못 해요. 그러면 본회의 하거든요. 그 전에 정말 저는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혜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